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터디 채널 신정민입니다. 교육고무직원 수양평가 직무능력 검사. 오늘은 공간지각력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공간지각력 처음 문제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림이 제시되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언어나 수리나 그런 문제 해결력은 일단 문제 자체는, 물론 일단 난이도가 다 있지만 문제 자체는 체감하는 한 번쯤은 봤슴직한 그런 스타일들인데 이 공간지각력은 일단 그림이 제시되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고서는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면 도형도 있고 입체 도형도 있는데 유형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을 좀 팁을 알면 비교적 시간을 단축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지각력 기본 이론 학습부터 문제풀이까지 하시면서 완벽하게 좀 마스터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기본 이론 학습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1번 도형 개수가 나와 있죠. 이 공간지각력은요, 크게 지각 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면 도형 중에 도형 개수 세는 문제가 나와서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평면 도형 개수 세기가 나와 있어요. 자,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팁이 먼저 나와 있네요.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작은 것부터 센다. 그리고 도형을 중복해서 세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세고요. 도형을 중복해서 세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에서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각형을 모두 구하면 몇 개인가? 자, 요 제시된 그림은요, 이 똑같은 사각형이 다섯 개가 십자 모양을 만들고 있죠. 단위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세나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위에 팁이 나와 있는 건데 그 방법대로 풀어보면요. 한 개짜리 먼저 세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섯 개. 다섯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개로 겹쳐져 있는 것을 세면 한 개, 두 개.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 세면 정답은 11개, 3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죠. 쉬운데 그래도 이거를 중복해서 세면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중복을 피하는 게또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는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사각형인데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게 겹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작은 것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제시된 그림마다 좀 접근하는 게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세는 게 좋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입체 도형 개수 세기 나와 있어요. 입체 도형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블록과 전개도가 있는데 이 전개도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개수 세는 거 문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앞에는 이제 평면 도형의 삼각형, 사각형의 개수 세는 거 나왔고 이거 입체 도형 블록의 개수 세는 거예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3차원 도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 입체 도형에서 블록 세는 거 아주 기본적인 유형인데요. 예제 2번 그림 먼저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쌓여 있는 블록의 개수를 구하며 나와 있어요. 자, 블록들이 똑같은 크기의 요 블록들이 쌓여 있는데 개수 세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앞에는 4개 있고요. 이쪽 옆에도 4개씩 있고요. 층도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씩 되어 4개씩 구성되어 있는 다꽉차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다 차여 있는 정육면체가 되겠죠. 큐브처럼 정육면체가 될 텐데요. 지금 이 블록이 구멍이 많잖아요.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1층, 2층, 3층, 층층마다 세서 더해주는 것이 유리하고요. 정육면체인데 거의 꽉차 있는데 여기서 뭐 4층에서 한두 개가 빠져 있거나 각각 층에서 한두 개씩만 빠져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부 블록을 센 다음에 빠져 있는 것만 빼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블록 개수 세는 문제는 이 블록에 제시된 그림이 얼마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느냐,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층마다 세느냐, 아니면 전부 세서 빼느냐,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층부터 해볼게요. 1층부터. 1층부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2개가 되는 거예요. 1층은 12개. 1층은 12개. 그리고 2층. 바닥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좀더 좋아요. 안정적으로. 자, 2층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2층 네 개. 그다음에 3층은 하나, 두 개가 되죠? 두 개. 그리고 4층은 한 개. 전부 세주면 정답이 19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세주면 19개, 4번. 그래서 요거는 해설 보시면 3, 4층에 있는 거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합쳤는데 층마다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요 계산하는 거뭐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층마다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표적인 거 개수 세는 거 풀어보셨고요. 자, 이제 다음 유형 볼게요. 자, 이제 도형 회전이 나와요. 도형 회전 나오는데 자, 도형 회전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시된 도형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규칙이 나오는데요. 직무능력검사 공간지각령에서 회전 문제 나오는 거그 대다수 규칙들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아니면 180도로 돌리는 거이세 가지 규칙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270도로 돌린다거나 그 45도 돌린다거나 그렇게 반씩 돌리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규칙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기본으로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 그림 같은 것이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계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것도 사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막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형 문제 푸실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할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그런 그림들을 시험지나 문제지에 한 켠에 그려두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시된 도형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시된 도형이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각형이 또 4개로 분할되어 있고, 이렇게 X자로 표시되어 있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사각형의 모양 있잖아요. 바깥 라인, 요 모양. 요 모양들은 다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바뀌는 모양을 보아하니, 지금 안에 색칠되어 있는 요 조그만 사각형이 요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네 개를 다 종합적으로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단위를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반을 요렇게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90도씩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9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니까 요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쿵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서 밑으로 온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제 또 올라가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가 또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던 것이 또 이렇게 서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시계 방향으로 옆으로 또 가요. 그럼 얘가 옆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또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또 내려오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 두개두 개씩 해서 보니까 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90도씩 회전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규칙 한번 살펴보셨고요.